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욕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망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다릅니다. 탐욕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려는 악한 욕망입니다. 탐욕은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기존의 평화와 안전과 행복을 파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쁜 죄는 탐욕을 조차 행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도 나쁘지만 그것들을 불러오는 보다 근본적인 죄가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만 탐욕을 좇는 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탐욕의 대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차선으로 밀려나고 다른 피조물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적이 없는 것을 억지로 얻으려다가 결국 남들을 해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탐욕의 기원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언제부턴가 자기를 뛰어난 존재로 여겼고 나중엔 하나님마저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탐욕을 좇아 음모를 꾸몄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중 3분의 1이 그의 선동에 끌려 하나님을 대적했고 지금은 이 땅에 쫓겨내려와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자칭 신자들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죄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온 우주를 운영하시며 모든 것을 베푸시고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와 인내로써 감당해 나갑시다.